크기 실합니다. 처음으로 쫄아봤습니다. 들다가 뭐가 또 빠졌는데? 이야, 오.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레고 해볼 건데요. 레고 중에서도 최근에 발매된 제품 중에 엄청난 크기의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75252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 되겠습니다. 오호, 빈박스입니다. 이미 조립은 끝낸 상태고 조립 자체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손맛은 못 봤는데 조립해주신 우리 조립특공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2002년에 10030이라고 UCS 버전의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나오고 7년 만에 이제 리뉴얼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7년에 나온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보면은 맨 처음 시작이 그 딴빠밤 빰빠밤은 슈퍼맨이잖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멀고 먼 은하계에서 해서 촥 그 자막이 올라가고 처음 등장하는 기체가 탄티브와 바로 이 ISD 되겠습니다. 주인공 기체를 싹 빨아들이는 그 기계입니다. 제국군 기체에서는 저도 최애하는 그런 기체입니다. 대표적인 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타이파이터와 함께 2002년에 나왔던 10030이 브릭스가 한 3104개였다면 이 녀석은 거의 뭐 1680개가 더 증가된 4784개의 브릭스를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더 커지고 더 넓어진 그런 녀석입니다. 구형 10030도 빌려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75192 UCS 버전의 밀레니엄 팔콘 신형, 그거랑 박스 크기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옆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뒷면은 또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탄티브가 아래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높이는 44cm, 원래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거. 길이는 일단은 109cm 정도가 됩니다. 10030 예전께 96cm 정도였는데 한 14cm 정도가 더 길어졌고요. 아, 문제는 넓이입니다. 이 넓이가 65cm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ISD는 59cm 정도여서 큰 장식장 와이드 확장형에 딱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65-56cm가 되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요. 비스듬히 세워보신 분들도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로 짜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나왔던 기성품 장식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품을 바로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는 보면 이렇게 뒷모습이죠. 뒤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행성 쪽으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열어보면 앞모습과 함께 그 조그만한 탄티브를 레이저로 써는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고, 열면은 이런 식으로 마크와 함께 되어 있고요. 요거를 또 열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크게 나옵니다. 어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디자이너분과 함께 이런 식의, 물론 영어를 좀 하셔야지 요거를 뭐 읽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CG가 아니고 실제 미니어처로 만들었던 기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루카스 감독이 고생을 했다, 하지만 재밌는 작업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안쪽에는 총 4개의 큰 박스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박스가 이렇게 닫으면은 ISD를 이렇게 또 형상화 해주고 있습니다. 91만 원짜리 ISD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좀 하고. 오, 잠깐. 야,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쓰러질 것 같아. 야, 이거. 야, 벌써 떨어지면 어떡해. 일단 빨리 가. 들다가 뭐가 이렇게 좀 뚝 빠졌는데. 아, 이거 타이파이터구나. 와, 너무 귀엽다. 와, 씨. 이야. 오. 여러분, 이게 크기 실합니다. 길이가 110cm 정도가 되고 넓이가 65-56cm 정도가 되고 높이도 44cm가 되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이 레고 자체도 사실은 쫄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레고를 보고 처음으로 쫄아봤습니다. 엄청난 위압감이 들고, 바깥에 두면은 먼지가 많이 쌓이겠다라는 걱정과 함께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탄티브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귀엽게 미니어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티브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기체거든요. 밀레니엄 팔콘이 들어갈 만한 기체가 이 탄티브예요. 이 탄티브가 들어가는 게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고, 이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또 수납할 수 있는 게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예요. 여기 보시면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의 재원은 19,000m입니다. 요 녀석이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예요. 그래서 이 녀석 크기가 이만큼 된다.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의 거의 10분의 1 크기가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고,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의 또 10분의 1 크기
크기가 탄티브다. 탄티브보다도 작은 게 엑스윙 파이터, 와이윙 파이터, 이윙 파이터, 밀레니엄 팔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기체의 크기는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제가 참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데 만들면서는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이 뒤쪽도 굉장히 멋있어요. 와, 세부 디테일입니다. 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밑판들을 판때기 이런 거 만드는데 사실은 크게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만들고 났을 때 이 위압감은 엄청나죠. 야, 저쪽에 얼마 전에 리뷰했던 쿼터 스케일의 다스베이더가 딱 여기 ISD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10030 ISD보다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날개 부분도 너무 멋있지만 날개와 날개 사이에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위아래로 레이저 포를 쏠 수가 있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내부 자체를 신경을 쓴 흔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밀레니엄 팔콘이 인기가 또 많았던 게 내부를 많이 채웠어요. 예전에 기존의 10179보다. 근데 이 녀석은 크기는 좀 키웠고 브릭스도 많아졌지만 내부 자체를 더 키웠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뒤에가 예술입니다. 이런 세부 디테일들 굉장히 표현들을 신경 써서 하는 적들이 있고요. 다 열리거든요. 뜯어서 열 수가 있는데 자, 하나를 이렇게 열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걸려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네가 동그란 이 녀석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030은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그래도 딱 스터드가 맞물리진 않지만 그래도 걸쳐지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서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관제탑 부분이 10030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녀석은 일체형 으로 되어 있고 열었을 때는 여기를 이제 딱 잡아주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테크닉 부품들이 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오히려 요 부위를 잡고 다니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모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령관실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UCS나 이런 부분들은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디오라마를 좀 꾸밀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위아래 판이 이제 마름모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아랫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타이파이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기도 한데 아까 이렇게 달려있던 탄티브가 여기에 이제 싹 들어가는 장면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주고 이 녀석을 여기에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살짝 오므려주면 완벽하게 탄티브를 결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딱 결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판을 보시면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라고 써있지 않고 데바스테이터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과 구형을 한번 대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기 자체가 확실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구형을 앞에 뒀을 때는 크기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형을 앞쪽에 뒀을 때는 압도적으로 크기가 커 보이죠. 색깔 자체가 차이가 좀 나죠. 2002년도에는 약간의 노란빛이 도는 회색이 사출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쨍한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밝은 색의 회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곡진 부분이 한 군데, 저 두 군데 정도가 보인다면 여기는 조금 더 입체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밋밋한 반면에 이런 브릭들로 조금 더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이 녀석들도 많이 달라요. 뭔가 조금 심심하고 뭔가 좀 아쉽다면 하나하나 레이저 포가 이 앞에 세 개랑 뒤에가 또 달라요. 조금은 차별화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선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약간 기차처럼 생긴 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는 뭔가 좀 얹고 얹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딱 맞아 떨어져서 쌓아 올렸다라는 느낌이 X자 표시가 되어 있고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도 다르네요, 그렇죠? 밀어볼 느낌이라면 매끈한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들어가면 뚫어는 났는데 그냥 뚫어놨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타이파이터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옆라인은 구형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굉장히 느낌도 너무 좋은데 신형 또 이런데 레이저 이런 포까지 좌우 위 아래가 기동이 되고요. 뒤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심심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신형 뒷편은 너무 예쁩니다. 뿌로 망치 같은 걸로 튀어나온 부분들까지 기계적인 느낌도 표현을 잘 해줬고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부분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좀 클래식합니다. 옛날 레고스럽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표현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높이가 살짝 다른 건 스탠드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높이는 구형이 딱 보시기에도 그렇죠. 살짝 더 윗부분이 길어 보이죠. 10030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살짝 분해를 해봤는데 굉장히 뼈대가 앙상합니다. 뼈대 자체가 그렇게 견고해 보이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예전에 레테크 황금기 시절에 200만 원을 넘었던 그 녀석의 실체입니다. 이 녀석도 좀 약한 편이에요. 밑판 자체는 다 똑같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내구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자석을 이렇게 세 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부품을 이렇게 딱 여섯 군데를 꽂고 자석으로 탁 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덮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꽂아주고요. 꽂은 상태에서 여기를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뭐 요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요 녀석이 푹 빠질 수 있는 대충 한번 얹어볼게요. 대충 위에만 요렇게 여기 아래는 안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본체 위에 올라가는 녀석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그냥 약합니다. 여기 지금 네모나게 나온 거랑 여기 지금 부분을 얹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장 큰 단점은 그냥 요거를 그냥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얹어 놓으면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지만 들기만 해도 부서질 수 있는 불안한 10030 되겠습니다. 요게 구형 탄티브고요. 요게 신형 탄티브입니다. 뒷부분은 불 색깔이 좀 다르고 여기 앞이랑 뒷부분이 좀 짧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 조금 더 크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블럭 하나 정도가 더 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신형 탄티브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해줬고 이 녀석은 투명 브릭을 이용해서 옆에 세울 수 있게 10030의 박스도 어렵게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와 2002년에 발매됐으니까 17년이 넘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였던 박스 자체도 클래식 스타워즈답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리고 박스는 이런 식으로 스타워즈 레고라고 써있고 넷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4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현재 ISD랑 동일합니다. 그때 이거랑 10179랑 두 개만 있으면 배불렀을 텐데 그때는 뭐 언감생신 꿈도 못 꿨던 그런 제품을 제가 레고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나보네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SD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만족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내부 디테일을 생략한 것 자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밀레니엄 팔콘 UCS 버전이 7,500여 개의 부품 수를 자랑하는데 11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4,700여 개의 부품인데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부품 수는 한 1.5배가 나거든요. 물론 브릭스와 가격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밀레니엄 팔콘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아쉽지 않나.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역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